이런 게 인싸지. 근데 핵 인싸. 무슨 회를 밤에 수상하게 놀리시는 거죠?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는데. 화성시의 보물 같은 정보 집합 화보집 지금 시작할게요. 깜깜한 밤, 달이 뜨면 그들이 모인다. 밤이 되면 모이는 이유가 회의라고요? 밤에 한다고? 무슨 회의를 밤에 수상하게. 화성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가는 화성시민 지역회의,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책! 화성시의 현안을 시민들이 직접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안하는 신개념 지방자치 화성시민 지역회의. 두 개의 동탄 지역회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돼서 화성시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회의는 화성시 전역을 동탄권, 동북권, 서북권으로 나누고 또 각 지역을 1권역, 2권역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6개 지역의 특징과 현안에 따라 다른 주제를 선택, 하여 논의 가능한 것이 지역회의의 장점. 그렇다면 화성시의 어떤 현안에 대해 토론을 할까요? 근데 진짜 뭘 토론해? 토론을 하는 거야? 지역회의는 지역위원들이 직접 선정한 주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교통, 교육, 복지, 문화, 공공시설, 생활민원 등 지역위원들이 주제 선정부터 토론, 회의 진행까지 전반적인 운영은 화성시민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 이런 게 인싸지. 완전 핵인싸.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만이 지역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요. 공동주택 행정리별 300세대당 한 명을 선발, 초과 응모할 경우에는 공정하게 추첨하고 회의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실명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거 얼마 받고 해? 무슨? 그럼 이거를 왜? 지역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화성시민도 온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화성에서 온 TV에서 생중계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필수! 댓글로 의견도 남길 수 있어서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고요. 회의록과 회의 영상은 끝난 뒤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가 됩니다. 또한 지역회의에서 나온 안건과 토론 내용은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하니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화성시민 지역회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 화성시민 지역회의가 열어갑니다.